이렇게 물병도 막다 떠오라 그러냐? 지들이 그 떠다 받쳐야지. 내려가면은 폭포 쪽으로 해서 다른 맵으로 갈수 있습니다. 전에 들렸던 맵이요. 스카이림에 전에 개구리가 나왔던 곳을 뭐라 그러죠? 온천! 이쪽에서 걔네 그 더맨더머 있었는데. 이게 돌이 없었고 그 대신 더맨더머를 넣어놨던 건가? 추억이지. 이제 그 온천 쪽 외에 유일하게 바닐라에서 용이 두 마리가 동시에 나오는 구간이죠. 가져갈 게 없어. 거기서 이제 저항약도 주고 하는데, 거기서 어기기 때문에 나비하면 경직은 들어가나? 미랑은 들어가잖아. 떠보자. 그렇지. 물로 빠지시면 저기요. 시산 놈들 보소. 내려와, 너라도 먼저 잡아야겠다. 이름 약간 귀엽게 지어놓은 것 같다, 일부러. 경직 들어가네. 가자! 펜타쌤. 가자고. 내려와. 아, 진짜 용살자야. 좋아! 이게 한 방에 안 죽어? 그냥 면역하면서 경지 안 넣어놨을 텐데, 경지 굳이 넣어놨다. 하긴 마비마법 정도 되면 들어가야지. 면역이라서 숙련도 안 오르다 보네요? 숙련도가 오를 만큼 쌌는데 오르진 않는 것 같고. 꿈의 드래곤이 꿈이 하나 남는다고? 내가 쓴게 아닌데? 제가 쓴 건데? 나한테 알람 뜨네? 세르나 정도면 꿈의 지팡이 정도 써줘야지 이미지가 있는데. 아, 물속에 뭐 없냐, 근데? 뭐 넣어놓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가자. 다시 한번 올라가야 돼서 귀찮긴 하다. 여기서 상자와 용은 있죠. 저쪽을 원래 내가 가고 내려왔어야 됐는데 벌레 정신이 팔려서 안 갔다 왔단 말이에요. 지금 가겠습니다. 가지 않으면 진행이 안 되니까. 마음이 편해. 스카이 마음이 너무 편해 하면은 힐링 게임이야. 좀 머네. 여기 있고 저 위쪽 먼저 갔다 와야 되는데. 이걸 먼저 하고 포탈로 가면은 포탈이 여러 개로 헷갈리거든요. 그냥 걸어서 갔다 오죠. 금방이니까. 저 여기 길이 어떻게 된 거냐? 길이 여기가 안 뚫려 있었나? 옆에 이동하는 경로가? 항상 저거 먹고 내려와서 내가. 에이, 설마. 아, 안 뚫어놨네, 그럼. 내려갔다 올라가야 되네.
예, 보시면은 서리 거인이라고 특이한 거인이 있습니다. 예, 기절시켜주고요. 기절시켜주고요. 허접한 거 아니냐? 체력은 만만치 않네. 얘가 이제 물병을 주는데 이거는 팔 수도 있고 여기다가 끼면은 서리 거인이 하나씩 갖고 있거든요. 끼면 되는데 마지막에 가장 비싼 물병 그것만 있으면 돼요. 그게 있어야지 여기서 특별한 방패 밀치기를 하면은 비포펄이라는 방패를 주기 때문에 그 방패가 난 좋은지 모르겠어. 솔직히 디자인도 별로고 무력화. 근데 아이템은 소소하니까 소소하죠? 다이아몬드 나오는 게 너무 좋아. 인증 탈 때 필요한데. 다이아몬드 엘프제 가자. 근데 여기 온 이유가 물병 때문인데 또 돌아가려고 하는 거 봐. 진짜 정신 차리자. 빨리 가자. 아우씨. 아, 나 좀 들여보내줘, 그치? 여기, 이거 맞나? 이거 맞나? 왜 불안한데? 이렇게 높이 올라가는 거였나? 어우, 안 가던 길로 가니까 불안해 죽겠네 이거. 안 가죠? 야, 잠깐만. 아, 저기가 아니라 여긴데 여기. 아, 여기 맞는데. 잠깐만. 여기 있는데? 근처에 가까운데? 아, 여기야? 아, 여기. 아, 밑이야? 여기 밑이야? 미치니? 마크는 되게 잘 안 떠있어. 눈으로 보자. 잠깐만. 이거 건너편 아니야? 건너편? 그치. 그러니까 저길로 못 가게 막아놓은 게 외부로 나가는 게 아니라 그냥 막아놓은 거였네. 쓸게이비. 아니, 이렇게 코앞에 있는 걸 먼저 안 먹고 오면 어떡해. 다 돌아와 버렸잖아. 예스. Then behold Ariel's gift, my child. May it speed your journey to the. 번역 맞는 거야? 뭐, gift my child 이랬는데 나의 아이에게 선물을 주마 뭐 이런 뜻 아니야? 아우리엘의 뭐 이런 이렇게 나오는데 맞는 거겠 저게? 모르겠다. 돌아가자. 너무 멀어. 이렇게 크게 만들 필요가 있나? 인간적으로? 솔직히 뭐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뭐가 있거나 숨겨져 있거나 그럼 알겠는데 솔직히 숨겨져 있는 것도 별로 없거든요. 넓게 만들 필요 없이 그냥 약간 높낮이로 수정해놔서 올라가서 먹을 수 있게 만들면 될걸. 왜 굳이 넓게 만들었냐? 찾기 쉬운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넓다고 해서. 원래 저 거대 동상거미 쪽에서 약간 영정걸 같은 애들이 나오고 그러던데 거미가 다 영정걸로 바뀌는 게 많잖아요.
그 다크솔 1의 쿠라나? 그런 느낌으로. 올라가자. 그 주말인데 뭐 이럴 수도 있지. 너무 집이 아주 전쟁터야. 저기다. 방송 딱 방송 끄기 직전까지 쭉 조용하다가 방송 딱 키니까 전쟁터가 돼버렸어. 내가 마이크에서 말하는 거에 반응하나 봐. Are you prepared to honor them? 그렇다. Then go forth, child. May the enrichment of Ariel strengthen your resolve as you undertake your journey to the inner sanctum. 되게 나 바릴라만 한다. 뭐 어때? 서민을 찍을까? 그렇지. 하나만 더 채우면 되지. 이 마지막 거를 더럽게 멀리 채워놨어요. 아, 이거 진짜 볼 때마다 혐의야. 길이 위아래가 있는데 위로 가는 길을 한번 걸쳐야지. 그래야지 거인을 하나 만나거든요. 알 수 없는 책도 있고요. 내려가도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내려서 한번 가볼까? 항상 올라갔으니까. 내려가는 게 약간 빠르지 않을까? 벌레가 있어서 잘 안 가는데 밑으로는. 소울잼 안 먹어. 야, 근데 요즘 유튜브 댓글에 다 내가 아이템 먹는 걸로 훈수 주는 사람 되게 많더라. 왜 아이템을 안 먹냐고. 내 맘이지. 내 맘이지. 아, 내가 아이템, 내 아이템 안 먹겠다는데 뭐 어쩌라고. 난 내가 꼴리면 먹습니다. 알간? 알이 맞냐? 내가 뭐, 내 아이템 내가 먹겠다는데 내가 지금. 아, 저 그때 전회차 영상인데 내가 그 돈이 10만 골드 이상 있었거든요? 10만 골드 이상 있고 삼신기도 다 해놨어. 근데 아이템 안 먹는다고 뭐라 그러는 거야. 거기까지 가면은 돈을 모을 필요가 없는데 얼마나 귀찮게 구는지 몰라. 왜 튕겼어? 세이브 안 했는데? 아, 잠깐만. 아, 아니지? 나 세이브 어디부터 안 했지? 나 벌레 동굴부터 돼 있는 거 아니야? 와! 야, 역시. 수고하세요. 역시 버릇이 또날 세이브를 하게 만들었네. 야, 어디로 가도 왼쪽으로 가도 벌레 있습니다. 지금 없을 뿐. 여기도 막 벌레 알 엄청 많아요. 방금 안 나온 것뿐이지. 벌레나 팔모나 센건 똑같기 때문에. 빨리 가자. 형. 근데 여기서 어떻게 올라가느냐야. 올라가는데 돌아가라고 만들어 놓은 걸까, 설마? 올라가는 길 중간에 있지 않았어? 내려올 줄 알아서 모르겠네. 그치, 여기 있지. 지나갑니다. 아우! 진짜. 이게 어떻게 쓰러지냐? 아, 야, 뭐야. 번개 화살, 좋아. 팔머 지팡이 주는 거 진짜 좋은 거 같아. 나중에 팔머 지팡이 컨셉도 해봐야겠어. 팔머 세트 있고.
서리트롤이랑 팔보랑 왜 안 싸우는 거야? 싸워야 되는 거 아니야? 가자. 이거 드래곤볼 모드랑 조합하면은 필경사랑에서 주먹으로 하면은 되게 어울릴 것 같다. 맨손 모션도 수정해서 약간 건투 쪽 모션 넣어가지고 양손 강타하면 연속으로 때리잖아요. 그거 이용해서 기공포 속도 써서 재밌을 것 같은데? 집중형은 에너지파. 얼마만이야 레벨업? 회복 90, 변화 90. 이야, 아주 쏠쏠하죠? 매지카와 지구도 재생을 막는다. 좋지 뭐. 마법사들은 항상 좋잖아. 기적의 선물 나중에 하고 지금 할 땐 아니고 이쪽 계열을 좀 보자. 치유의 날개. 치유의 날개 때문에 전문 마법 치유 효과가 사라졌나? 불꽃과 강철. 적에게 피어나면 750피해를 주고 아군에게 피어나면 공격이 1000% 증가하며 자신에게 피어나면은 특수 능력을 얻는다. 야, 재밌겠는데. 적 데미지도 높고 아군이 1000%인 게 재밌을 것 같다. 이번에 강력한 쌍수 동료를 원해. 그분밖에 없나? 그거 잘 가요? 어디? 귀찮아. 가자. 이거 맵 이동이 로딩 안 받고 그냥 다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어, 뭐가 긁은 것 같은데.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이해가 안 돼요. 중간에서 한번 이동하게 해서 빨리 끝나게 해주지. 길어지잖아. 그래서 파밍할 것도 딱히 없고. 너무 좋은 거 아님? 올라올 수 있나 저렇게 당하면? 그냥 자동이야. 밀 필요도 없어. 환영법 재밌겠다. 환영법 한번 써봐야겠다. 환영 좀 올리자. 오늘은 환영 올려서 놀자. 돌아가면 환영 올려야지. 이거 위로 한번 걸쳐서 가. 이거 밑으로 통과하는 건데 중간에 한번 위로 해서 넘어가야 돼요. 약간 맵을 귀찮게 만들었습니다. 밑으로 쭉 가면 되는 것 같지만 한번 올라가서 여기 길이 제일 복잡해. 몬스터가 여기저기서 나오니까 길을 자꾸 까먹게서 싸우다가 쭉 가서 여기를 지나가면은 이제 여기서 내려가서 가면 돼요. 여기서부터는 어휴 형, 어우 형, 벌레는 예상 못했어. 한 번 한 사람이 헷갈려 오히려 더. 어, 전에 내려서 가면은 도착했었는데 했는데 내려가면 길이 없어. 위로 한번 걸쳐서 가야 돼. 이게 댓글에 막 달리잖아요. 어떻게 하면 된다고. 그때 제일 위험한 게 한 번 깨본 사람이야. 한 번 깨보니 두 번 깼는데 이해 못한 사람. 어, 자기가 이게 맞다고 확신을 갖고 있는데 막상 해보면 아니야. 어, 왜 아니지 하고 랜덤 요소도 있고 길도 약간 복잡하고 이래서.
아예 모르는 사람이 대렴 지적하거나 짐작해서 딱 훈수 두거나 그러면 딱 티가 나거든요. 그럼 알아서 걸을 수가 있는데 이거 안 싸우고 와서 안 먹어질라나? 어디서 다른 사람 영상 보거나 먹어지네? 다른 사람 영상 보거나 한번 해본 사람이 딱 확신을 갖고 얘기하기 시작하면은 근데 그게 아니야. 야, 그러면은 답이 없어요. 또 여기서 달걀을 놨냐? 내려가면 어떻게 돼? 너무 내려가고 싶음. 너무 내려가고 싶음. 달걀을 막 있음. 저기 달걀 있음. 아, 여기 거기야? 여기 싸우고 있는 거 비타지게? 구경이나 좀 할까 우리? 전니 설마? 아, 저기 싸워. 쟤네 쟤가 세련하네. 미개한 녀석. 다음엔 여기서 TC 써서 올라가면 되겠다. 야, 트롤이 되게 잘 싸운다. 서리 트롤도 아닌데. 서리 부장 트롤도 아닌데 되게 잘 싸워. 회복력이 더 좋나봐, 서리 부장보다. 1 데미지 모임? 나도 숙련이라서 잘 싸울 텐데. 잘 싸우죠? 지팡이도 좋거든요, 제가. 만화가 되게 잘 차나봐. 아, 데미지 80이요, 만화로? 아주 청소를 해버리네요. 좋아, 나 가자. 얼마큼 본 것 같다. 또 못 올라가게 만들어 볼까? 치트충한테 못 올라가는 곳은 없다.